아까 이제 그 위에 이제 유화 문명, 홍산 문화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서해안 부분인데 사실 이제 갯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갯벌이 5대 갯벌이라고 해요. 세계 5대 갯벌에 우리나라 서해 갯벌이 들어갑니다. 전 세계. 캐나다 동부, 미국 동부, 아마존, 북해연안. 전부 다 갯벌이 있을 것 같지만, 생성될 것 같지만,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5대 갯벌 중에 하나가 바로 서해안 갯벌이다. 라고 해서 최근에 15개의 세계 유산 중에, 오래된 게 바로 한국의 갯벌이죠. 2021년에 한국의 갯벌이 이 세계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예, 등재가 되었죠. 이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런 어떤 갯벌로 인해서 세계적인 보령 머드 축제도 생겼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번에 서천 강의를 갔었던 서천 갯벌. 이건 이제 새들이 뭐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뭐 이런 데서 새가 와가지고 한달 동안 머물면서 장관을 이루게 되는 이런 서천 갯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창녕에 우포늪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여기 와가지고 가보려고 했더니 좀한 멀더라고요. 한 시간 뭐 이상 거리가 돼가지고 가보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23개의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포늪이죠. 창녕의 우포늪.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억 4천만 년 전에 형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내륙 습지다. 내륙 습지. 아까 보면 갯벌이 전부 다 바깥이잖아요. 근데 내륙의 습지는 또 우포늪이 이제 가장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포늪이 있고요. 그래서 우포늪은 창녕군 대한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연 등 4개 면에 형성된 엄청난 최대 규모의 자연 내륙 습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 람사르 협약인데요. 여기도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이 영화가 있었잖아요. 저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고 해서 영화의 배경이 된게 우포늪이죠.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다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포늪은 1500여 종의 동식물들이 이렇게 나오는 생태계 보고로서 이 우포늪을 이렇게 수천 장을 갖다가 스케치를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곳이 있죠. 그리고 이 우포늪에 보면은 조개무지가 있습니다. 패총이라고 하는데요. 조개. 그러니까 처음에 이 늪지대에서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처음엔 자연스럽게 그냥 수렵 채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 높은 갯벌의 존재가 인간이 살수 있는 조건의 1순위였다. 그래서 먹고 남은 조개 껍질을 버려서 그것이 패총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 패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창녕에 또이 패총 전시관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런 그러니까 조개가 많으니까 뭐냐면은 화폐라고 할 때는 조개패자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건 뭐냐면 옛날부터 조개를 화폐로 썼다라는 거죠. 물물교환의 어떤 수단으로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환단고기 단군세계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동그란 구멍을 뚫은 조개화폐를 화폐로 썼다. 패전.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까 47대 단군 중에서 4대 단군이죠. 4대 549 단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원공 패전이라고 해가지고 둥근 구멍이 뚫린 조개화폐를 주조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이 이게 맞아버렸어요. 맞아버렸다는 건 뭐냐면 증명이 됐다라는 거죠. 중국 이리드 문화의 유적 발굴 시에 조개화폐가 발굴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둥근 구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군세기 549 단군 제위 5년에 바로 BC 2133년에 둥근 구멍이 뚫린 그런 어떤 패전을 주조하였다는 기록이 정확하게 일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군세기가 신뢰할 만하다. 환단고기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